안녕하세요. 건강요가 김은주입니다. 오늘은 인내심과 집중력을 기를 수 있는 요가 자세를 해보시겠습니다. 먼저 다리 당기기 자세입니다. 두 다리를 뻗고 단다사나로 앉습니다.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기울여서 발끝을 잡고 내쉴 때마다 무릎과 뒤꿈치를 늘립니다. 여러 번 심호흡을 하면서 다리를 당깁니다. 천천히 풀어놓으시고 심호흡합니다. 다리 당기기 자세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. 단다사나로 앉으시고 다음 동작은 집중력과 인내심을 강화할 수 있는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 자세입니다. 단다사나로 앉으시고 두 발을 붙이고 뒤꿈치를 밀어냅니다. 양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쉬면서 상체를 완전히 앞으로 숙이시고 잘 드시는 분은 발바닥에서 깍지를 하시고 더 잘 드시면 손목을 잡습니다. 길게 심호흡을 하면서 가능한 만큼 버텼다가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. 강하게 앞으로 숙이기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오늘 시간에 이어서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요가 자세를 배워보겠습니다.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